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종이 울렸다. 누군가 싶어 가봤는데 옆집에 사는 여자였다. 커튼봉이 떨어지려 하는데 좀 고쳐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. 혼자 사는 여자라 그런지 업체를 부르지 않고 그나마 평소에 인사하며 지내던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았다. 부모님 댁에서 커튼을 몇 번 달아봐 이번에도 쉽겠지 하고 옆집으로 갔다. 보아하니 나사가 느슨해져 있고 몇 개는 빠져 있었다. 나사들을 다시 단단하게 조이자 커튼봉은 내가 매달려도 안 흔들릴 정도로 단단히 박혔다. 커튼봉을 잡고 흔들어 보며 이거 이렇게 단단하게 나사 조였으니 이젠 안 흔들릴 거예요 라고 말하자 여자는 웃으면서 내게 감사의 선물을 몇 개 줬다. 좀 비싸 보이는 스피커와 가전제품도 있어 이렇게 그냥 줘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젠 자기에게 필요가 없다고 했다. 그렇게 좋은 일을 마친 뒤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하던 게임을 마저 끝내고 잠을 잤다. 다음 날 아침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. 옆집에 문제가 생긴 듯 했다. 이웃이 말하길 옆집 여자가 목을 메고 죽었다고. 어제 내가 고쳐준 커튼봉에 줄을 묶어 자살한 것이었다. 난 여자가 스스로 목을 메는 걸 도와준 것이 되어버렸다.